우리나라 지리산에는 메토끼가 활동 중입니다. 이 메토끼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한반도 메토끼인데요. 산토끼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토끼를 헤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래빗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헤어는 산토끼고 래빗은 집토끼인데요. 산토끼와 집토끼는 완전히 다른 토끼입니다. 헤어는 산토끼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토끼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메토끼는 한반도 고유종인데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구릉지에서 작물에 해를 입히거나 복숭아 나무 껍질을 갉으면서 나무를 죽이고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환경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메토끼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하지만요. 이 메토끼는 영국에서는 80만 마리가 넘는데요. 토끼 앞니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무들을 갉아대면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생태계에 해로운 동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산토끼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털로 덮여 있고요. 눈도 바로 떠서 움직일 힘을 갖추고 있어서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이면 뛰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토끼는 태어날 때 몸에 털도 없는 벌거숭이고요. 눈도 못 뜨는 약한 모습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여서요. 눈을 뜨고 주변을 움직이는데 몇 주일이 걸립니다. 집토끼는 태어난 후 몇 주 동안은 어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산토끼처럼 활동하는 조숙한 새끼는 말이나 사슴에서 볼 수 있고요. 새 중에는 오리가 있습니다. 집 토끼처럼 갓 태어난 새끼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이 무기력해서요. 어미가 새끼를 돌봐야 하고 뒤늦게 성장하는 새끼로는 캥거루가 대표적이고요. 곰도 그렇고 개나 고양이 그리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독수리 새끼도 부화하면 움직일 능력이 없어서요. 어미의 보살핌에 의존합니다. 이미 조숙한 새끼거나 뒤늦게 성장하는 새끼의 차이점이 산토끼와 집토끼의 차이점입니다. 사회 구조를 보면요. 산토끼와 집토끼는 상당히 다른데요. 산토끼는 먹이를 먹거나 움직일 때 대개 혼자거나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반면에 집토끼는 그룹으로 살아가는 걸 즐겨서 먹이를 먹을 때도 무리지어 있습니다. 산토끼는 짝을 지어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토끼들끼리 싸우는 일이 드물지만요. 집토끼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싸우는 일이 잦은데요. 그 이유는 수컷들끼리 지배력 다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암컷이나 수컷이 여러 마리의 상대방과 결합하는 다부다처제의 사회를 유지합니다. 토끼는 대부분 암컷이 수컷보다 큽니다. 다른 육상 포유동물들은 보통 수컷이 큰데요. 암컷이 더 크다는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집토끼는 산토끼보다 임신기간이 좀 더 짧은데요. 집토끼는 1년에 여러 차례 출산이 가능해서 먹이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집토끼는 어미가 한 번에 낳는 새끼, 그러니까 한 배 새끼라고 말하는데요. 이 새끼 숫자가 한 번에 5마리에서 8마리는 되는데요. 산토끼는 2마리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요. 산토끼는 집토끼보다 번식 속도가 더딥니다. 산토끼나 집토끼 모두 나뭇잎이나 과일, 씨앗을 먹긴 먹어도요. 주된 양식은 풀에 의존하는 초식 동물입니다. 토끼는 사막이나 툰드라, 숲, 뭐 산맥, 늪지라도 뜯어먹을 게 있으면 어디서건 잘 적응합니다. 집토끼는 땅을 파서 굴을 내는 동물인데요. 산토끼는 땅을 파서 지하에 숨어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위 뒤에 살거나 속이 비인 나무를 거주지로 삼고 나무 껍질이나 장가지들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토끼는 사람을 피해서 야행성으로 적응해서 대개 먹이를 밤에 먹고요. 집토끼는 어슴푸레한 해질녘이나 동틀녘에 먹이를 먹는 습성을 보입니다. 귓바퀴가 길다랗잖아요. 네, 길다란 귓바퀴를 움직일 수 있고요. 청력이 뛰어나서 희미한 바스락 소리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산토끼는 집토끼보다 몸집이 크고 귀도 큽니다. 다리 또한 커서요. 산토끼는 집토끼보다 훨씬 빨리 뛸 수 있고요. 포식자를 재빨리 피할 수 있어서요. 야생의 개방된 공간을 즐깁니다. 집토끼는 몸집도 그다지 크지 않고 도망치는 실력이 포식자를 따돌릴 만큼 뛰어난 게 아니라서 포식자를 만나면 숨습니다. 그러니까 날쌔게 몸을
던지듯이 움직이는 산토끼가 훨씬 기동력이 좋은 거죠. 토끼과에 속하는 토끼들은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은데요.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산토끼의 앞다리로 보자면 무릎 아래쪽이 무릎 위쪽 다리보다 더 긴데요. 산토끼는 뛰기 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고요. 반면에 집토끼의 무릎 아래쪽은요, 무릎 위쪽보다 짧습니다. 대신에 단단해서요, 땅을 팔 때 힘을 가하기가 좋도록 진화했습니다. 갈고리 발톱은 특히 땅을 잘 팔 수 있도록 튼튼합니다. 산토끼는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요, 그만큼 힘이 좋은 거죠. 집토끼는 짧은 거리를 달리는데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굴을 멀리 벗어나지 못해서요, 행동 반경이 좁습니다. 집토끼는 뒷다리로 땅바닥을 세게 치면서 위험 신호를 냅니다. 산토끼는 위험 신호가 다른데요, 앞니를 갈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집토끼도 그렇고 산토끼도 털갈이를 하죠. 이 털갈이도 서로 특징이 다릅니다. 집토끼 털색은 같은 색을 유지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얇게, 겨울에는 두껍게 털 두께를 바꿉니다. 반면에 산토끼는 계절에 따라서 털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눈이 덮이는 지역에서 겨울이 되면 흰 털로 털갈이하면서 주변 풍광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눈신 토끼도 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똥을 다시 먹는데요. 똥을 먹으면서 먹이는 소화관을 두 번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누는 똥은 녹색의 부드러운 변이고요. 다시 소화한 후 만들어진 변은 진한 알갱이 똥이 나옵니다. 자신의 변을 다시 먹는 동물을 식분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식분동물 중에는 기니피기나 친칠라나 햄스터 등이 있고요. 코끼리나 하마의 새끼도 자신의 변을 다시 먹으면서 소화 흡수력을 높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우리 조상들은 달 속에 방아를 찍는 토끼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보름달은 희망을 뜻하는 거라 믿고요. 역경을 소망으로 바꾸면서 이겨냈던 거죠. 강자인 호랑이와 금수강산에서 함께 살던 토끼는 꾀도 잘 내고 재빠름을 상징하고요. 번식력이 좋아서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집토끼는 가축화되어서요, 애완용으로 길러주고 있지만요, 산토끼는 가축화되지 못하고요,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은 환경에 따라 너무 다양하긴 한데요, 집토끼는 대략 6년 정도의 수명을 보이고요, 산토끼는 야생에서 보통 수명이 4년 정도이지만요, 보호소에 있는 산토끼는 쉽게 12살까지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산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골짜기가 넓어서요, 메토끼가 평화를 찾아가는 듯 보입니다. 야생동물 존재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